김숙, 그녀는 급스타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려 한다. 비행기 안에서도 스타란 관리가 필요한 법. 안전수칙을 정확히 숙지한 다음에 기내식을 위해 식판을 미리 닦아두고 지친 연예인 발에 자유를 준다. 수면 양말은 보너스다. 맞지도 않는데 꼴값이구나. 수분이 쑥쑥 채워졌어. 쑥딜. 생기가 쑥쑥 살아났어. 안경이나 벗어. 수분이 쑥쑥 채워졌어. 생기가 쑥쑥 살아났어. 생기가 아니라 광기가 살아났어. 담요 덮고 음악 한번 들어볼까? 수가, 네 인생만큼 고해서 나의 숙면을 도와줄 갯바위 장착. 나는 갯바위. 당신은 아! 깜빡 잊을 뻔했다. 흔들리는 나를 지켜줄 김이태. 멀미하는 스타의 약한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줄 순 없지. 수가, 넌 수크러쉬야. 이제 깊은 잠의 세계로 레드썬. 출발하겠습니다. 창문 덮개 완전히 내리시겠습니까? 저 이제 산경 준비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내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벌써는 무슨, 국내선에서 요란을 떨더라니.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구만. 당황하지 마. 넌 가수기야. 슬슬 나갈 준비를 해볼까? 세상 좋아졌어. 제주도가 이렇게 가까웠나? 시끄러워. 빨리 짐이나 싸. 아직도 안 끝났어. 자, 저희 다음 편 운항을 위해서 조속한 하기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수고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국내선에서도 국제선 기분을 낼 줄 아는 나는 급스타다! 그건 네 생각이고. 저렇게 비행기에서 바쁜 연예인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처음 봐요. 보통 장거리 비행은 짧아서 다들 잠깐 주무시죠. 비버!